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입니다. 야권의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최근 들어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변신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현상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안철수 대표도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현상이 여야 정치권 전체를 강타했죠. 여권은 일단 윤석열 현상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급등세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여권의 기존 지지율을 건드릴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사실은 표준관리를 하고 있고요. 급해진 쪽은 야권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현상에 따라서 지금 거의 질이 멸렬해지다시피 한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요. 뭐 또 무소속까지도 모두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급해진 건 야권이다. 중요한 건 윤석열 현상 때문에 기존 보수 지지층, 자유우파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마저 내려가고 있고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지금 앞으로 중도로의 확장도 윤석열에게 가로막혔다. 야권 입장,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의 이 멘트, 정치적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내 대선 후보 주자 띄우기에 이제 본격 나섰습니다. 그동안 당내에는 뭐 볼만한 사람이 없다, 후보가 없다, 또 기존 뭐 다 후보들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냐, 뭐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당내 후보들 띄우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대상은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입니다.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는 이 대권 후보로는 이 세 사람밖에는 현재로는 없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한번 일을 전략을 짜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그동안 계속 이어오던 그 전략 행보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사실은 6개월 동안 김종인 위원장과 물밑에서 안철수 대표는 계속 이 당대당 통합의 형태를 주장을 해왔죠. 김종인 위원장은 단칼에 놓으라고 했고 그래서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다가 안철수 대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뭐 야권 대 플랫폼을 만들자, 당대당 통합이 어렵다면 야권 전체가 연대하는 느슨한 연대 형태라도 만들자라는 주장을 했고 당대당 통합에서 후퇴를 했고요. 연대 형태를 하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문직이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뭐 정치적 수사라고 하지만 자신 모두를 내려놓겠다는 식으로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 야권 연대 플랫폼에 뭘 하면서 또 한 축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청산을 위한 대국민 운동을 벌이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발걸음이 아주 빨라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또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는 뜻을 보이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는 윤석열과 같이 가겠다, 같이 하면 좋겠다, 야권 연대에 윤석열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 라고까지 후퇴했습니다. 변신한 거죠. 이렇게 안철수가 급격하게 빠르게 변신하고 있지만 김종인은 당내 후보 3명에 대해서는 이제 띄우기 작업에 본격 나서면서도 안철수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의 야권 연대 플랫폼 또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청산 대국민 운동을 벌이자에 대해서 뭐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야권 연대할 뭐 야권 야당들이 있나? 국민의힘 외에는 뭐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안철수를 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뭐 뜻이 있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것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바뀌어 가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요. 먼저 전체 판세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지지율이 뭐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서울과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놓고 백중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원래 백중세였고요. 부산도 백중세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윤석열 현상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죠. 같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부산은 또 특별히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여론이 좀 출렁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당 내외 기존의 많은 후보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낮추고 폄하한 것은 새로운 인물을 찾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활개를 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지금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다. 자신이 지금 뭐 선거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자신이 직접 뭔가 대권 후보로 뭐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니까 새로운 후보를 통해서 거기에서 동력을 찾아내야 또 자신이 이야기하는 지금 야권 혁신도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갔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자신의 지금 야권 그 혁신도 추진도 지지부진해지면서 그 연동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했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 내외 안팎에서. 그런데 모두 다 어렵다.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은 현 단계에서 실패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비워놓은 이 야권에 대선 후보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판에 불쑥 나타난 것이 윤석열 현상인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완전히 텅 비워놓다시피 한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도 착각, 설마 이렇게까지라고 했던 것이 윤석열 현상이 이미 차지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현상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야권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의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이미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자신의 리더십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자신이 뭐 무슨 차기를 노리는 차기 대권 후보도 아니고 또 내년 4월이면 그만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을 세우기 힘든 입장인데 새로운 후보를 찾는데도 실패하고 그 자리를 윤석열이 차지해버림으로써 지금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대대적인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안철수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두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두죠. 윤석열이 야당 후보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또 안철수에 대해서도 뭐 야권 뭐 연대 뭐 야권 통합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그런데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내에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을 일단 띄우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와도 뭐 연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테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윤석열이 됐든 윤석열이 뭐 정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지금 뭐 현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끌어오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다.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야권 개혁도 어려워지고 내년 선거도 어려워지고 대선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내년 보선, 그 다음 대선에 야권의 필승 전략을 위해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중심당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안철수가 지금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현상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 자기도 함께 야권에 도전에 나서자라고 한 만큼 김종인 위원장도 뭐 안철수보다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겠죠. 이 뭐 주도권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문호를 열고 이제는 다 받아들이면서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개혁의 방향, 중도로의 확장도 같이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문재인 정부 신적폐청산 대국민 운동 같은 건요. 괜찮은 아이디어다. 슬로건으로도 괜찮고 괜찮다. 또 야권 혁신 플랫폼,
느슨한 행태의 야권 전체의 연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요,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내년 4월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후보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지지율은 크게 출렁일 겁니다. 뭐 서울, 부산 모두 다 만만한 곳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궐선거도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지원이 있어야,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존재감이 있어야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궐선거에 지금 여당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게 될 텐데 야당 지금의 후보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서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당내에 지금 세 사람 띄우기에 나섰는데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스스로 크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후보들도 그 세 사람을 앞으로 띄우기에 나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현상이 덮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그렇게 지지율이 모일, 집결될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점에서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완전히 문호를 열고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해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밭전략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